브라이덜 샤워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해서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파티를 말하는 건데요. 이 브라이덜 샤워가 최근 온라인에선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브라이덜 샤워,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요. 보통 호텔이나 파티룸을 빌려서 파티를 열고 선물을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없게 되자 소수 인원이 모이는 프라이빗 파티의 인기가 높아지고 SNS에 브라이덜 샤워 사진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파티 공간을 빌리는 비용부터 의상, 소품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100만 원 이상이 들다 보니까 브라이덜 샤워를 진행할지 여부뿐 아니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낼지 등 예비 신부와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고민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축의금도 부담되는데 브라이덜 샤워까지 해야 하느냐, 너무 SNS 보여주기식 문화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한 번뿐인 결혼이지 않냐 등 긍정적인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키워드는 축의금,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항상 의견이 분분한 주제죠. 이 축의금을 두고 불만을 토로화한 한 여성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결혼식을 치른 한 여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직장 동료가 남편과 애들 두 명을 데리고 와서 네 명이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축의금 5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평소 속 좁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와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가 잘 안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동료나 따라온 남편이나 부창부수라며 글쓴이 의견에 공감하는가 하면 결혼식이 무슨 장사냐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지난해 4월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축의금 액수 그래서 얼마일까라고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평균 답변 7만 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비혼을 선언한 친구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결혼 축의금 대신 여행 경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연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는 친구 5명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비혼을 선언한 친구 B씨를 제외한 모두가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비혼을 선언한 B씨는 이 친구들의 결혼식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축의금을 냈고 친구들의 자녀 돌 선물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 B씨가 40살 생일을 맞아 떠나는 기념 여행에 10만 원씩 비용을 보태달라고 결혼한 친구들에게 요구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글을 쓴 A씨는 친구 B씨의 높은 수입을 언급하며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시대가 바뀌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만데 10만 원 보태달라는 걸 불편해하냐며 돈을 보태주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일부는 무슨 명목으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태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후배에게 축의금 전달을 부탁했다가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다는 한 직장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MZ세대 다르긴 다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장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다른 후배에게 축의금을 대신 전달해달라며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배가 축의금 9만 9천 원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분명 10만 원을 보냈는데 축의금 전달을 부탁받은 후배가 9만 9천 원만 낸 것입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A씨가 후배에게 천 원의 행방을 묻자 후배는 ATM 수수료가 천 원 나왔다. 그래서 9만 9천 원만 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수수료로 천 원을 더 송금해달라고 했으면 줬을 것이라며 ATM에서는 분명 10만 원을 뽑았을 텐데 어디서 9천 원을 바꿔서 낸 것 같다라고 하며 허탈해했습니다. 오클린 마지막 검색어는 축의금 논쟁 갑론을박입니다. 지난 3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결혼식에 아내를 데려갔다가 면박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선배 결혼식에 참석했다는데요. 과거 자신의 결혼식에 선배가 축의금 10만 원을 냈기에 자신도 같은 금액을 냈는데 결혼식 뒤 선배가 10만 원 내고 아내까지 데려와 밥 먹었냐면서 눈치를 줬다는 겁니다.
A씨가 어떻게 아내 두고 혼자 가요? 라며 웃으며 넘겼지만 다음날에도 선배가 다시 같은 말을 하면서 면박을 줬고 자신을 거지 취급하는 것 같다고 남겼는데요. A씨의 이 글엔 댓글 수천 개가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직장 선배를 비판한 누리꾼들은 나 같으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다. 결혼식이 돈 장사는 아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면 두 명이 밥 먹고 10만 원이면 상대 행사에 손해다. 요즘 물가도 생각해야 한다는 등 선배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